하이, 안녕하세요. Hello. 원래 시작하기 전에 막 버블이나 리슨이나 그런 걸로 먼저 예고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엄청 오랜만인데. 하이 디저, 안녕. 하이 작은 햄스터, 오랜만이에요. 이게 왜 제가 인스타 라이브가 생각이 났냐면 어제 아마도 어젠가? 아마도 어제 버블로 제가 인스타 라이브가 조금 이제 어렵고 편하지 않 진짜 조금 뭔가 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네, 갑자기 그냥 인스타 라이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혼자서 진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 비트박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좀 충격이더라고요. 다음 주에 저희 첫방 컴백. 컴백 주니까 많이 떨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 눈에는 영어밖에 안 보이거든요. 후에마이 뭐지? 여기 와서 후에마이 자아성찰을 굿나잇 지성 굿나잇 일찍 자네. 안녕하세요, 지성 오빠. 뭐 그냥 오늘 요즘 곧 방금 진짜 이거 진짜 읽고 싶지 않은데 지금 네 여러 가지 조금 해명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해외 갔다 온거 얘기하려고 왔었는데 가장 먼저 지금 댓글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새벽에 버블 보낸 거 언제 보냈냐? 술 마시고 보낸 거좀 궁금해하신 분들 있을 텐데 6시에 보냈네? 우와 마셨나. 사실 저때 이제 그냥 다 같이 그 행사 끝난 기념으로 가볍게 마시다가 저 혼자 이제 방에 들어와서 독방 섰거든요. 방 들어와가지고 우리 옛날 막 뮤비들 티저들 찾아보면서. 뮤비 티저를 봤는데, 뮤비 티저를 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댓글들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뭔가 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길 진짜 창피하다. 오늘 사실 영통 팬싸를 했었어요. 근데 영통 팬사에서 이거 말하신 분이 한명 있었는데
진짜 창피하더라고. 제 버블을 제가 못 지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당황하셨겠다. 근데 얜 뭐지 하면서 근데 뭐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막 독일이나 저희 내일 곧 이제 필리핀에 가는데 독일이나 뭔가 인도네시아 궁금하신 분 있나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좀 가봐서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독일은 처음 가봐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독일 가서 좀 밖에 돌아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음식점도 가고 그거 셀캠으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너무 어둡나? 너무 어둡나요 지금? 저희 형들 저희 NCT 형들 이제 개인 인스타 많잖아요. 뭐 인스타 라이브 때 뭐예요? 궁금한데 참고로 이 옷은 가장 최근에 산 옷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와 좀 후드 집어 좀 빠졌는데 재민이 형이 저 선물 시작으로 빠졌는데 네 마음에 들어요. 내 스타일이야 이 후드 집어. 그리고 오늘이 20... 아 처음 눌렀다. 뭐야? 오... 잠깐만 뭔가... 아임 굿. 진짜 좋아요.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 오늘 영통 팬스 할 때도 되게 컨디션 좋았어요. 뭔가 텐션을 뭐라 해야 되지? 주체할 수 없는 이 에너지? 네 아주 이거 뭐 묻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묻은 거 아니고 네 이게 탄수화물 같은 게 이제 붓고 오래되면 이런 색깔을 조금 하게 되는데 이거 뭐 붙은 거 아니고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옷 뒷면에 되게 진짜 뭐 찐득찐득한 음료수 흘린 자국처럼 뭐 있는데 네, 그것도 다 디자인입니다. 아니, 런쥔이 형이 야 죄송한 뭐 뒤에 뭐 묻었어 하면서 계속 떼주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네, 옷 디자인을 떼고 있다. 네, 그거 나름 되게 비싼 옷인데 한 2만 원 뜯겨 나간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하트 Red White 인도네시아 국기다.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 팬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인도네시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뭐 말해도 되나? 배도 탔어요. 모르겠다. 네 배도 요트 타가지고 사진 진짜 많이 찍었고 그 다음에 뭐 독일? 아 인도네시아 때 재민이 형이 이제 카메라를 사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많이 찍어줬는데 뭐라고요? 많이 찍어줬는데
아, 네, 그거 아마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 흘린 거잖아. 진짜 몇개 흘린 게 있을지도. 안에 옷 입었어? 아니요, 안 입었어요. 어머 이.. 야 이렇게 하는데 지퍼 열리면 어떡하니. 마이갓. 네, 안 열렸습니다. 아, 아니, 안 입었습니다. 네. 박진성. 인생 최대 노출을 보냈네. 이쪽 더라고요. 마이 갓. 여기가 어디신지 물으시다 궁금하시다면 여기 거기에요. 항상 저희 회사에서 거의 준비를 하는데, 네, 준비를 하는 곳이고 오늘도 여기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네. 그리고 여긴 거울이 있고요. 거울 있고 허리 아파. 허리 좀. 네. 원래는 그냥 손으로 하려 했었는데 제가 좀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형 누나들이 셀카봉을 가져왔어요. 역시 셀카봉이 짱이야. 아, 그리고 나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 막 좋아하는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회사입니다. 컴퍼니. SM 엔터테인먼트. 뭐야, 왜 이렇게 깜깜해? 최근에 그거 하는 영화고 청순이다. 최근에 제가 좀 격리 기간 때문인가? 아니다 그 격리하기 전에 좀 한 1, 2주 전에 저희가 제노 형이랑 그 숙소에서 그 TV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게 날씨의 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런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이거 감독이 누구지 찾아보다가 뭐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이구나. 근데 그 감독이 너의 이름은 감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받아서 그분 작품 그냥 싹 다 정주행하고 그때부터 뭔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가장 슬픈 거는 너의 췌장을 왜 먹고 싶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 다 보고 싶어요. 영화 같은 것도 상관없고 그냥 남김없이 다 보고 싶어요. 비행기에서 땀 먹고 가고 싶기도 하고. 너의 이름은 짱이죠. 그냥 그거는 그냥 제 저희 그냥 네. 아 원래 오늘 나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약간 여기 지금 살짝 트러블이 살짝 난데 살짝 보이려나? 조금 코 옆에 뭐가 나는데 이것 빼고 완벽한 오늘입니다. Your name is Andy. Yes. My English name is Andy. Andy Park. 나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지 아 이거 맞아요 이거 할 때마다 뭔가 계속 그런 생각 없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또 옛날에는 그 뭔가 아 절대 안 만들어야지 그냥 뭐 아, 만들어봤자 뭐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뭔가 만들고 싶기도 하고 만들어볼까? 하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 진짜 해볼까? 안 한 멤버들도 요즘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옐로우 3, 2, 3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해 하지마 뭐야? 오늘 좀 춥게 자가지고 약간 훌쩍임이 있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고파. 아, 딱 마침 여기 있네. 어? 드림 콘서트 가고 싶다? 아, 그쵸. 드림 콘서트 그거 떴구나. 저도 궁금해요. 한국에서 이만한 큰 행사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함성도 뭐냐 풀렸다고 알고 있는데 기대하답니다. 나도 함성 지를 거야. 머리 잘 어울려. 맞아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세게 강하게 어둡게 염색되는데 그냥 뭐 네. 검은색 같은 갈색으로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꼭 즐기자. 아 즐기자. 저는 당연히 즐길 거예요. 봐봐요. 밥을 안 먹었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뭐 먹을까요? 배고파.
TMI. TMI가 뭐지? 뭘 해야 되지? 아, 이 라이브 끝나고 이걸 먹을 겁니다. 완벽한 TMI. 이게 확실히 근데 댓글들이 너무 적어. 좀 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짱. 네, 사랑합니다. 좀 머리도 좀 잘라야겠죠. 헤어 실장님이 머리 좀 자르자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데 제가 계속 버텨기고 있습니다. 한번 좀 잘라야겠다. 좀 눈이 아프. 잘라가지고. 와, 이렇게 하니까 춤 연습실 같아. 캡처 타임 갖게 포 좀 취해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여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맞다 맞아 이거 노래 틀어도 되겠죠? 뭐 인스타는 그런 거 없겠지? 그냥 이 노래 요즘 비행기에서 이거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슬픈데 되게 이런 노래인데 진짜 이거 좋아요. 네. 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나? 네. 좋습니다. 어머, 우와.
머리끌 안 좋으니까 이런데도. 재노 형이 뭐지 최근에 사진을 찍었었는데 옆에서 보는데 와, 너 머리끌 진짜 망했다 이러는데 진짜 망했어요. 네. 사실 그 하얀색 머리 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하얀색 머리 하고 나서도 염색을 한 두세 번 정도 해가지고 머릿결이 이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머릿결이 네. 약간 진짜 빗자루처럼 돼가지고 촉감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 댓글을 읽으면 머리를 가지고 놀아요. 와우, 이미 했죠. 컴백 얼마 안 남았는데, 그쵸? 컴백이 얼마 안 남았는데, 컴백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컴백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3일 남았죠. 와, 3일. 뭐라 해야 되지? 걱정되면서도 기대가 된다. 뭐 물론 맨 그 어떤 컴백이든 간에 네, 다 그렇지만 이번은 특히 조금 더 네, 뭔가 조금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은 아니지만 되게 그냥 춤추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든 컴백곡인 것 같아요. 무대에 빨리 하고 싶다. 팬분들 뭐 들어온다고 들어가지고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쉽죠? 할 수 있습니까? 아, 영어 잘하고 싶다. I don't get it. But I stay watching. 아, 어떻게 말 못 알아듣는데 계속 보고 있대요. Sorry. Sorry. I can't speak English. Can't speak English. 저희가 아이고 진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게 돼서 올게요. 막 형한테 수업료를 받든가 해서 네.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할게요. 아무튼 그냥 오늘 한번 키워봤고요. 벌써 네. 여러분도 뭐 밥 안 드신 분 밥 드시러 가시고 저도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출국을 하고요, 필리핀으로. 그 다음에 30일 날 와서, 네.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혹시 31일 이틀 나눠서 그 컴백 라이브 하는 거. 네.
우와 뭐야 이거. 아무튼 설날 사니까 시간 있으신 분 봐주시고 저는 아마 이틀 다 할 것 같아요. 마크네찬이랑 지금 아마 엘리션들이랑 같이 1번 투어 돌고 있을 텐데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언젠간 투어를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그럼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기성바이 기성바이 안녕.